그 중등에서 중등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요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냐, 이렇게 함에도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우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낯선 행동을 여전히 할 때는, 그때는 선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의외로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선도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셔요. 그리고 지금 교권 뭐뭐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초중등 교육법에 그이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거거든요. 이것이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선도 규정을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선도 이후에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진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교내봉사는 그냥 쓰레기나 줍는 정도로 한, 그러니까 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청소부가 아니고 왜 이걸 해야 돼? 의미를 못 찾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좀 찾아야 된다. 근데 지금 명함을 나눠드렸습니다만, 명함 맨첫 번째 주소, 그 명함에 KET21, 이 주소를 모든 선생님들께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생활지도 보장을 하면서 했던 그 선도의 혁신, 정말 애가 이렇게 하면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행동이 된다 하는 거, 그 선도 규정에 따른 그 혁신 사례를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또저 위에는 생활기록부예요. 근데 이 선도 규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데 그것이 생활기록부입니다. 근데 생활기록부에 단죄하는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꾸준하게 적어주면 아이들이 초등학생까지도 아이들이 거기서 뭘 느껴요? 이 백신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아이들이 한 행동도 이렇게 기록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애들이 또 소속감도 느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애들이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낯선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담임 선생님에게 CX하고 교감 선생님에게도 CX 했던 그 아이도요, 제가 특별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할 때 걔에게 특별한 역할을 줬어요. 바로 컴퓨터 앞에 앉힌 겁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도 수업하실 때이 노트북 갖고 들어가신다면 그걸 선생님이 직접 조작하지 마시고, 그 반에 가장 나대는 아이, 가장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아이를 여기 앉히시면 그 아이와 평화롭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 가서 모든 선생님들께 꼭 연수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더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차피 그 아이들, 이러면 대한민국 교사 중에 ADHD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그 나대는 애들이 ADHD라고 공격받는데, 그 아이들을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이 이렇게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